제가 바빠가지고 오늘 시즌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사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합니다. 아직 안 하시는 사장님. 아니 사장님, 우리 사장님이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하셨어요. 내가 일부러 내가. 네. 출발해 보십시오 사장님. 네, 서울까지 할까요? 아, 안 됩니다. 제가 오늘 아산까지 갑니다. 제가 오늘 일정이 바빠서 안 됩니다. 에코모드는 끄셨죠? 네? 에코모드는 네, 끄셔야 네, 됩니다 네. 사장님. 예. 네. 전화가 왔어?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? 응? 받았네, 다행이야. 감사합니다. 이게 안 와봤다니까. 어디도 한 사 대고 다니냐고 이제. 여기까지? 네. 간단하게만 사장님 바로 나가자마자 그 나오니까 사장님. 이 소리 좀 줄여 주십시오. 이거 저작권은 걸립니다. 왜요? 예, 유튜브 나가면 저작권은 걸려요. 왜요? 아, 이거 불법이지. 너 검하게 차를 안 보는데. 저는 이미 감이 오는데요. 험하게 차를 안 보는데. 네. 이게 차가 난단 말이야? 잘 만들었구만. 응?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사고 나잖요. 잘 나가는 사람이 저 다 와버리는 감이 제가 옆에서 바로. 틀리구나. 사장님 네. 틀리구나. 완전 다르죠 사장님. 그러니까 이거 하나 믿을만 하네. 만들었어. 사장님 잘못 만들었다고 계속 하시면 이거 제가 영상 못 써먹습니다. 아 엔진 다 망가지 갔어. 아 사장님 저만 쓰시지 하자. 자 진짜 잘 나가네요. 다 옆에서 느껴도 확실히 차이 나네. 네. 완전히 역시 광주 사람들이 이름 잘해. 결정을 잘한 것 같죠? 아, 사장님이 결정을 잘하셨지. 우리 저희 제품. 물어보면 제가 별랜가?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신 우리 사장님이 결정을 잘하신 거지.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고맙죠, 사장님. 찾아주시는 게. 평일날 가면은 좀 우리가 직장에 빠져나가기 힘드니까. 네. 애매할 때가 있어요. 연차를 쓸까 말까 그런 고민. 이럴 때 하면 좋죠. 그러면 이제 될라니까. 그럼요, 사장님. 다 이것도 인연이고. 왜 그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어. 휘발유치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더 잘 나가죠. 바로 유턴해서 오셔도 됩니다, 사장님. 네. 아, 이미 다 감 느끼셔버렸는데 뭐. 네, 네. 네, 이제 연비는 좀 더 운을 해보시면 아시는 거고. 연비 여기 선택네. 네, 여기. 네, 유턴이 안 되네. 한번 더 가야 되네. 희한한 휴가폴레인데. 네, 희한한 길이. 잘 나, 부드럽게 잘 나간다, 진짜. 아, 내리막이었구나. 아, 우리 사장님 더 만드는데, 오늘. 아, 쭉쭉 뻗어나가네. 네. 가속하게 돼야 되네. 사장님 유턴 가능합니다 이게. 네? 네, 유턴 가는 얘기였어요. 비보인가요? 비보 아니죠. 신호가 네. 비보 아니네. 조심해야 돼 이게. 그럼요. 문도고 다니도 사고 나잖아요. QM이 진짜 차 좋은데. 아이고 그 힘만 딸려가지고 그것만 없으면 진짜 좋은데. 참 안타까워 이게. 예, QM 사신 분들은 다 물가 장착해요. 그렇게 생각하시죠, 사장님? 그건 맞습니다. 네. 100% 해야 돼요. 아, 휘발유 차도 달면 훨씬 좋겠는데? 아, 휘발유 차도 힘이 많이 딸려요. 그래요? 예, 달면 진짜 좋습니다. QM. 좀 많이 달고 계시거든. 디젤차 사야 돼요, 그럼? 디젤차가 이제 문제죠. 디젤차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어요, QM. 환경 오염 시켜가지고. 네. 디젤차가 사장님, 가성, 차 값도 비싸지, 유지비도 비싸지. 디젤차 좋은 건 없어요. 시끄럽고. 그렇죠. 요즘 대세가 아니죠. 네. 지금 하이브리드. 지금 LPG죠, 상이. 네? 근데 LPG가 지금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야. 그렇죠. 그래도 네. 뭐 많이 도움이 돼요. 옛날에 그 뭘 디젤 저번에 뭐 휘발유?
말리고 말았거든요. 네. 그거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LPG라. 그렇죠. LPG라. 대신 많이 안 몰아요.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장착하셨기 때문에 연비도 이제 세이브가 되면 훨씬 더 낫죠, 상기 이제 LPG가. 그리고 LPG가 친환경 차죠. 정수성 좋죠. 조용하죠. 나쁠 게 없습니다. 진짜 LPG가. 다만 힘만 좀 딸려서 그렇지. 저는 장기적으로 LPG가 더 낫지 않냐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LPG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탈 때는 처음에는 민감인가 했거든요. 네. 근데 결과가 그렇더라고요. 근데 이건 뭐 바로 나오네. 바로 확 나오네. 네, 저희들은 바로 그냥. 저희들 항상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50m만 가도 저희들이 바른데 그렇게 나오니까 설왕사를 해요.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나오시거든, 방들이 전부 다. 사장님도 똑같으면 오늘 바로 나오셨고. 근데 그 워낙 주장이 커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솔깃한 것 같아요. 그게 사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게 개념도 있잖아요, 사람들이. 예, 그게 컨셉인데. 명품 많이 사잖아요. 예, 명품이 예. 모비우스가 명품 없구만. 아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아까 뭐, 차 잘못 만드는, 모르 집은 네. 잘못 만드는데 하시더만, 네. 결국 좋은 말씀 해주셨네. 끝에는 이제 내려드려야죠. 아, 진짜 부드럽다. 또 엔진 소음 자체가 좀 쫄리니까 좋더라고요. 네, 쫄아요, 사장님. 많이 쫄아요. 잔 진동도 많이 잡히고. 네, 배관이 많이 떨리나? 아, 사장님 고맙습니다. 진짜. 아, 이거 아유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만들었는데.